저희는 국제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이어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믿는 사람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을 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리라. 아버지, 형제 여러분,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평화를 빕니다.